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조금 안 됐는데, 예, 일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빠집니다. 밥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또 이렇게 11시 전에 일하다가 힘 빠져가지고 먹어보는 거는 거의 또 처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야, 밥 먹고 하자, 그냥. 예? 해서 여기 거래처 납품하고 잠깐 차 세웠습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보온 도시락 맛있게 또 오늘도 먹어보겠습니다. 야, 어우, 김치 냄새가 두부김치에 목삼겹살, 삼겹살인 것 같은데, 아,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식감이 느껴집니다. 뜨끈뜨끈한 밥에, 아, 역시나 계란 후라이. 아주 살아 숨쉬어버리고 있고, 국은 왠지, 예, 강된장찌개일 것 같은 느낌이 싹 듭니다. 청국장입니다. 강된장입니다. 어우, 구수해. 어우. 아주, 예, 구수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청국장 되겠습니다. 청국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우. 안에 두부랑 호박, 양파. 아우. 아주 구수합니다. 구수함을 느끼면서 케첩 뿌리기 전에 깔끔한 느낌으로 일단은, 예, 노른자 하나 가겠습니다. 케첩. 어우. 상당히 맛있습니다. 뿌려가지고, 아, 얼마 전에 밥 먹다가 여기, 아, 안쪽 입술 깨물어가지고, 그냥 은근 통증이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는 그 깨문 부분이 피곤해가지고 약간 돌기로 변한 것 같습니다. 거의 깨물었던 부분이랑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냥 깨무는 게 왜 이렇게 안 낫지 했는데 보니까는 피곤해가지고 그 이렇게 하얀색 뽀뽀가 뽕뽕 뭐 나지 않습니까? 어우,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데. 와, 밥에 그냥 케첩이 싹 퍼진 게, 여기에다가 계란을 싹 올려가지고, 김치 올리고서는 일단 두부김치 하나 먹겠습니다. 갑자기 두부가 또 땡겨가지고 잘 먹고. 먹어야죠. 아, 좀 살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그리고 이번엔 고기 한번. 고기 한 점 먹고. 아, 역시. 아,
고기가 아삭아삭합니다. 아주 고기의 식감이 나무 앞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밥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한적하니 바람도 슬슬 불고. 거기서 새소리도 나고. 기름 깔린 딱 두고 한점 꺼내가지고 밥에다 올리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아, 배고팠는데 사람이 예민해지고 쉽지 않을 때 정말 힘들 때는 힘들 때 중에 하나가 또 배고플 때 의식주 기본에 딱 충실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지 않습니까? 의식 식 먹는 거 의식도 중요하고 오늘 운전하다가 생각드는 게 사람이 또 멘탈이 나갈 때가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에 들었을 때 상대방은 어떤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 되든 간에 좋은 걸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지 못했을 때 근데 그 좋은 게 진짜 뭐 뭐 지금 뭐 유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값어치가 더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들 상대적으로 나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 멘탈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살면서 몇 번 받았었는데 그럴 때 진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피곤한가? 이쪽에 약간 나무 밑이라서 화실이 조금 살짝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보시기 좀 그러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럴 때 자기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또 무작정 남들 한다고 남들이 갖고 있다고 또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고 막 무리해서 그러면 안 될 것이고 따라한다고 해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 그럼 똑같이 해야겠다면은 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 합당한 건가? 지금 상황에서 그걸 가져도 되는가?
그걸 내가 따라간다고? 그게 미래에 또 나한테 이득이 될까? 나한테 좋게 작용할까? 이런 걸 따져가면서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청국장을 또 있는데 여기다 말아가지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거를 따라가지 않고 같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나에게 더 집중했을 때 향후에 더 큰 걸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따져가지고 내가 그걸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짜 마음 다 잡고 더 열심히 나를 연마하고 예? 갖고 와가지고 한 문자 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더 향후에 더 멋진 나를 만들 수 있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국장에 밥 말아서 아주 구수합니다. 어우, 국물 튀네. 오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내가 뭐 질투가 나고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의식적으로, 부러워하는 거를 좀 들라고 그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나한테 분명 남들보다 잘하는 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분명 한 가지씩 있을 거고 내 주변 사람들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부러운 거 뭐 남들한테는 또 그게 부러운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그게 뭐 그건 당연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어디 아프리카 난민들한테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재벌 이세 못지않게 부러울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봤고 오늘도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